비교 결과 옥자의 코어 무늬와 색상은 3월이와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짱가? 그렇다면 혹시 짱가는 어떨까요? 얘는 원장에 가까우면서 이 부분이 많이 두터워요. 오히려 얘는 상대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옆으로 좋은 길이가 좀 길어 보이는 특성이 있네요. 이 당시가 뭐 현재 사물이의 상태에 비해서 뭐 체중이 상당히 많이 살찐 체형이었다 그러면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리 생활로 인해 살이 빠졌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니 아무래도 확실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짱가의 견주와 3월 1일 직접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왜 제가 다 떨리죠? 실감이 안 나네. 막상 보면 나를 알아볼까 이런 의심도 좀 생기고. 그렇게 만나면 반응이 딱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전에도 그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아저씨가 그토록 찾아 헤맨 짱가가 3월이가 맞다면 아마도 아저씨를 알아보겠죠? 드디어 3월 1일 만나게 된 아저씨. 눈앞에 있는 녀석이 부디 짱가가 맞길 바라며 조심스레 이름을 불러보는데요. 짱가야. 근데 윤석, 아저씨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건지. 아저씨 앞으로 다가갑니다. 드디어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지나 했는데 3월이 윤석 반응이 왜 이리 시큰둥하죠? 이에 아저씨가 조심스레 3월이 곁으로 다가가자 어라? 꼬리를 지금 내리고 꼬리를 말았어요. 한가? 한가? 아, 꼬리가 연신 이름을 부르며 녀석이 품에 안기길 기다려보지만 다가오긴커녕 한 발 떨어져 주위를 맴돌 뿐. 아이고, 심지어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네요. 계속되는 눈맞춤에도 반응은 마찬가지. 어쩜 좋아요. 아무래도 3월인 짱가가 아닌 모양입니다. 아, 아니었죠. 짱가가 안 갔다 아니는구나. 네. 짱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냉랭한 녀석의 반응에 마음이 착잡하기만 한 아저씨. 딱 마주치는 순간 그렇죠. 아마 아저씨는 느끼실 내 거예요. 그때 예. 그걸 그러리라 하고 왔는데 이거는 짱가였으면 빌려왔겠죠. 그렇죠. 아유, 그렇겠네요. 결국 아저씨는 아쉽지만 발길을 돌립니다. 아휴. 애타게 찾던 반려견을 만나지 못한 아저씨도 아저씨지만 3월이 역시 안타깝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릴 순 없는 일 아닌가요?